105도로 한번 봅시다. QHD에서조차 얼마나 프레임이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. 아무튼 클럭이 너무 낮아. 4점대 초반이 뭐야. 4점대 중반은 돼야지. 그렇다고 IPC가 높은 것도 아니고. 거기다가 레이턴시 늘어지는 문제 때문에 프레임도 안 나오고. 그러니까 게임하기에는 진짜 최악이야. 그냥 가성비로 쓰는 거지. 2080Ti를 커버 칠 수 있을지 대충 봐도 견적이 나오지만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원래 쓰는 옵션입니다. 훈련장 안 가볼까? 오, 생각보다 프레임이 생각보다 프레임이 안 나오는데? 나 200 넘게 나오는데 원래 여기서? 왜 로드율 60%대야? 뭐야? 왜이래? 저기 왜이래요? 로드율 왜 70%밖에 안 나와? 프리징 뭐예요 이거? 봐봐, 프리징 있어. 봐봐요. 봐봐, 끊겨. 뭐야? 프레임의 상태가? 프레임 좀 에반데? 전원옵션 AMD 라이젠 밸런스로 했냐고요? 아니요, 고성능으로 했는데 그냥. AMD 라이젠 밸런스는 그거 균형 모드에서 라이젠 균형 모드 같은 거잖아요. 그 고성능으로 하면 어차피 똑같잖아 그거. 봐봐, 프레임 계극형이 여기서 봤을 때 떨어지긴 하거든요? 인텔도?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데? 아니 80 뭐야, 90, 80 뭐야, 프레임 왜 이래?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데? 이러면 야스나에 들어가면 100방 80, 7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.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떨어지거든. 떨어지긴 해요. 인텔도 떨어져. 떨어지는데 한 110, 120은 나오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안 나오는데? FHD 보죠. FHD는 더 심할 것 같은데? FHD 국민호. FHD 국민호입니다. 아, 근데 식생까지 낮춰드릴게요. 뭐 별 필요도 없긴 하지만. 봐봐, 프레임. 와씨, FHD 그래픽카드 로드율. 뭐 저거는 원래 그래요. 저건 로드율 뭐 별로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별로 프레임이 막 엄청 오르지가 않습니다. 좀 그렇네요. 그러니까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니에요.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닌데 인텔하고 비교하면 좀 프레임이 많이 낮아요. 이거는 확실함, 많이 낮아요. 그냥 대충 체감으로만 봐도 낮아요. 근데 이게 벤치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인텔 썼을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오냐고요?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아까 말했잖아요, 저기 멀리서 사람 한꺼번에 보는 구간, 그런 데서 100m로 잘 안 떨어져요. 뭐 안에서 이제 사람 보는 구간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프레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느낌이 프레임이 너무 낮아요. 로드율이 일단 너무 낮아요. 나중에 벤치를 한번 확실하게 해봐야겠어요. 이게 내가 또 라이젠을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또 체감이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. 혹시 몰라. 나는 알긴 하지만 벤치마크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플라시보 때문에 더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. 혹시 이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잖아요. 그냥 느낌이지. 이때까지 내가 했던 거랑 비교해서 그냥 느낌이지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느낌상으로는 좀 프레임이 많이 났다. 오버 아니에요. 오버 아니고 그냥 올코 부스트 터트리는 상태예요. 거의 40배수 고정이네요. 39.5배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네. PBO로 한번 해볼까요? 배수가 아까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큰 차이 없죠? 이게 모든 코어 제가 클럭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무 화면이 복잡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높게 나온다고 보기도 애매해요. 70%대잖아요.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높게 나오는 건 80-90%대를 찍어야 높게 나오는 거지. 아, 나 근데 프레임 낮게 나오는 건 둘째치고 이거 마이크로 스터들이 너무 극혐인데? 이게 뭐가 문제지? 가끔 가다가 툭툭 떨어져요. 툭툭 끊겨요. 지금은 또 안 끊기네. 아까 100프레임 이하로 떨어졌던데요. 한번 가볼까? 4.2 이상 찍어도 90% 이상은 안 될걸요?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. 고작 0.2 올랐다고. 내가 아까 거긴가? 아까보다는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 엄대 쳐다봤을 때도 최고 프레임이 이거밖에 안 나와? 사람 엄대 쳐다보는데도 로드율이 이거밖에 안 나요? 너무한데? 지금 2700X를 쓰면서 가장 느낌 좋은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CPU가 널널하구나. 널널하다.
왜냐면 CPU 로드율이 20% 초반이거든? 근데 그거 말고는 장점을 모르겠어요. 널널한데 왜 이렇게 성능이 꿀이냐? 그냥 좀 끌어서 썼으면 좋겠는데. 널널한데 도대체 왜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있는 거죠? 널널하면 그런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나중에 벤치를 제가 확실하게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지금 체감으로는 너무 구려. 일단 2080Ti를 쓰는 거는 좀 그런 거 같고, 제가 봤을 때는 한 1070Ti? 크게 봐도 2070 정도 넘어서면 커버 안 될 것 같은데, 라이젠으로? 그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. 1080Ti가 로드율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면. 이게 램오버 한 거예요, 심지어. 여러분, 램오버 풀고 와볼까요? 램오버 풀고 오면 답도 없어요. 램오버 하고 와서 그나마 이런 거고, 램오버 풀고 하면 답도 없어요. 기본으로 와봅시다, 2666. 2666이 원래 클럭이 몇이지? 19, 20, 20이었나? 뭐 18, 그냥 대충 이거 합시다. 51도. 온도는 상당히 낮네요. 40Hz로 그런가? 9900K G390이랑 2700X X470 비교해보면 재미있지 않냐고요? 9900K 말고 9700K랑 비교를 해야죠. 9900K는 솔직히 넘사죠. 가격 차이가 일단 많이 나서 그거는 좀 그래요. 9900K는. 와우! 아까 거기 한번 가볼까? 로드율이 좀 더 낮은 것 같은데? 로드율이 안 올라가. 이쪽을 봤는데도 이쪽 쳐다봐도 로드율이 별로 안 올라가요. 60%야 여기 쳐다볼 땐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, 동일 환경 비교가 아니니까. 와, 진짜 프레임 안 나온다. 와 프레임 개극혐인 거 봐. 아까보다 진짜 심각하다. 이거면 거의 인텔 i5에다가 한 1070만 써도 이거 프레임보단 잘 나오겠다. 여러분, 저 아까 라이젠을 한번 테스트 했잖아요. 똑같은 옵션에서 9900K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여러분, 프레임 떨어지는 게 완전 다릅니다. 잘 보세요. 사람 많은데 쳐다봐도 140, 160 이 정도 나오죠? 사람 없는데 쳐다보면 여기서 그냥 200 넘어요. 아까 라이젠에서 200 넘는 건 본 적이 없죠?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거의 90% 가까이 나옵니다, 여러분. 차원이 달라요. 그냥 90% 넘어요.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. 최고의 CPU를 원하시면 라이젠 사는 거 아니라고요. 뭐야, 심지어 이거 47배수네요? 왜 순정이지? 아무튼 47배수입니다, 지금. 아까 라이젠하고 비교가 안 되죠? 아까 라이젠 3번이나 했는데 여기 산 바위 위에 올라가 볼게요. 라이젠 가성비 아니고 성능만 봤을 땐 쓰레기예요. 일단 인텔은 기본적으로 램오버야 4000 갱 먹어서, 물론 고클럭 램을 써야만. 보세요. 아까 전에 라이젠에서 프레임 진짜 안 나오던 바로 그곳입니다. 아까 100프레임 밑으로 그냥 떨어졌잖아요? 네, 120 밑으로도 안 떨어지죠? 여기 볼까요? 그냥 200 넘죠? 여기 그냥 200 넘고 그래픽카드 로드율 92%. 글카 로드율 봐. 이게 게임이지. 여러분, 비교가 안 됩니다. 라이젠은 엔드 게이밍에서는 라이젠은 쓰레기예요. 그냥 구린 수준이 아니라 쓰레기예요. 이게 왜 순정이냐? 왜 순정이지? 이거. 여러분, 그거 심지어 램오버도 안 돼 있었어요. 금방 그거 램 2133입니다. 램 2666도 아니고 2133이었어. 그냥 아예 진짜 순정이었네. 와, 램 2133이면 거의 뭐 라이젠이 그래도 비벼야 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차이가 심하다고? 지금 다시 들어가 볼까? 아까 거기서 이런 뭐 150프레임 나오겠는데? 잠시만요. 일단 여러분, 이제 램오버가 된 상태입니다. CPU 오버 50배수에 램오버 4000까지 땡긴 상태고, 사람을 쳐다봐도 프레임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? 사람 개 많은데 쳐다봐도 프레임이 거의 200프레임 유지가 되고요.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진짜 100% 언저리 계속 뽑히는 것만 봐도, 와, 미쳤다. 이렇게 프레임이 잘 나왔어요? 여러분, 이렇게 프레임이 잘 나왔어요? 램오버에 CPU 오버하니까 여기서 180이 방어가 되는데? 170, 와.
그래픽카드 로드율 보세요. 로드율이 96%, 97%, 95%. 로드율이 90%대야. 아까 라이젠은 로드율 몇 퍼였죠? 70%, 60% 막 떨어지잖아요. 그냥 비교 불가예요. 비교 자체가 그냥 아예 안 됨. 지금 QHD입니다. FHD도 아닌 QHD에서 이 정도 차이면 FHD는 진짜 더 차이 심하거든요. 와 진짜 넘사벽이야. 이 차이가 넘사벽입니다 여러분. 넘사벽. 아무튼 넘사벽이라는 거 비비지 말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.